199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은 삼성과 현대가의 오너가 아닌 안병균 회장입니다. 그가 이끈 나산그룹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재계 57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안병균 회장이 공사판 일꾼에서 요식업 사장, 그리고 그룹 총수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인생 드라마이자 전설이었죠. 당시 재계에서 그의 이름 석자는 성공신화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안 회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산그룹은 짧은 역사를 뒤로한 채 사라지고 말았었죠. 자, 오늘은 나산그룹의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48년생인 안병균은 전라도 출신으로 중학교를 입학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가난으로 학업을 그만둡니다. 이에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고자 서울로 상경하는데 이때 그가 가진 돈은 단돈 2,700원뿐이었죠. 중학교를 중퇴한 그가 서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란 어려웠고 결국 공사장 인부와 영화 엑스트라 등을 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당시 서울의 길거리에는 이와 같은 소년들이 많이 떠돌고 있었죠. 그렇게 안병균은 지독하게 돈을 모았고 60년대 후반 광화문 근처에 왕재관이라는 중화요리 전문점을 시작합니다. 장사는 꽤 번창하여 이듬해에는 명동 인근에 일식집을 내는 등 성공이 그의 눈앞에 있었죠. 그러나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고 안병균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후에는 유흥업소 웨이터로 일하며 재기를 누렸는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당시 유행하던 극장시장이었죠. 1970년대 중반 서울에는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인기가 많았었죠. 이에 안병균은 극장시장을 차렸고 그가 섭외에 가장 공을 들였던 사람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코미디언 이주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TV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이주일을 보기에 몰려들었고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유행어는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안병균은 이처럼 이주일과 손을 잡고 막대한 돈을 벌었으며 이후 무섭도록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된 안병균은 의류사업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1980년 의류도매업체인 문화데스크를 설립했고 이후 고향 지명인 나산을 따서 회사 이름을 나산시룹으로 바꾸게 되었죠. 의욕 넘치게 시작한 의류사업은 처음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성복에 초점을 맞추며 상황은 달라집니다. 직장인 여성을 타겟으로 만든 조이너스라는 80년대 최고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었죠. 조이너스는 젊은 모델을 기용하여 홍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들면서 큰 인기를 얻어 매년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단일 브랜드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합니다. 이후 출시한 콤파니아 또한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당시 조이너스와 콤파니아는 어린아이들이 CF를 따라할 정도로 방송 광고를 많이 했고 나산그룹의 상징적인 브랜드였죠. 안 회장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메이폴과 예츠, 그리고 남성 정장 브랜드 토르젠을 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안 회장은 선릉역 주변의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거액의 수입을 챙깁니다. 그의 빌딩은 강남의 오피스텔 붐이 부는 계기가 되었었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큰 손이 된 안 회장은 나산 관광개발을 설립하여 골프장도 개장합니다. 여기에 안 회장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늘 굶고 있던 안병균을 보고 한 친구가 짜장면집으로 데려가는데 안병균은 이후에도 이 짜장면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개장한 뒤 음식 메뉴에는 짜장면을 꼭 넣도록 지시하는가 하며 골프를 치러 갈 때면 항상 이 짜장면을 먹었었죠. 이후 나산그룹은 건설업에 진출하는가 하며 청담동에 있던 영동백화점을 인수한 뒤 나산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유통사업에도 진출합니다. 그의 사업 다각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언론과 금융계까지 진출하며 그룹의 규모는 더욱 성장합니다. 또한 스포츠 사업에도 진출했는데 광주광역시를 연구로 하는 나산 플라망스 농구단을 창단했었죠. 결국 1997년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57위 그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안 회장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얻었었죠. 안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항상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겼다는 것이다. 나는 도전과 모험심이 강한 편이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할 정도다. 이처럼 업무할 정도로 과감하게 실천을 옮긴 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당시 안 회장의 성공 신화를 듣기 위해 강사로 모셔가라는 경쟁이 치열했는데 비서실직은 이에 대해 강연 요청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매일 강연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산그룹의 몰락은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시작됩니다. 1994년 나산그룹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먼저 청담동에 있던 영동백화점을 인수하여 나산백화점을 설립했고 경기도 광명과 천호 등에 추가적으로 백화점을 설립했죠. 그러나 유통업 진출을 위한 대부분의 자금이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에 직원을 대규모로 축소하기도 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죠. 조이너스와 컴파니아 또한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지 못해 할인 판매를 이어갑니다. 결국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쌓인 부채와 적자, 그리고 IMF 한파가 겹치면서 회사는 몰락합니다. 그렇게 1998년 1월 안 회장은 최종 부도를 내고 계열사 매각에 나서게 됩니다.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과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 이후 주력 기업인 나산실업은 세아상혁에 인수하여 인디에프로 상호를 받고 운영합니다. 현재 조이너스와 컴파니아 그리고 메이플 등의 브랜드가 인디에프를 통해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검찰은 배임에 대한 혐의로 안 회장을 수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안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한 기업 확장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동반무실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게 한 지가 무겁다. 그러나 어린 시절 불안 환경을 극복하고 성실히 살아온 점과 의료업종 선진화의 기여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계 관계자는 나산그룹의 몰락은 자수성가한 경영자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안 회장처럼 어렵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으로 인해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주변의 참모들은 적절한 조언을 하기 힘들 뿐더러 만약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죠. 결국 나산그룹 내에서 안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경영 자체가 힘들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브린비엠이라는 회사가 재계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이 회사의 오너가 안병윤 회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어디까지나 부인의 사업이고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자, 마지막으로 영동백화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강남 최초의 백화점인 영동백화점은 강남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이따만 해도 영동백화점은 상당한 인기를 모았지만 강남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이 오픈하자 상황이 달라졌죠. 당시 지하철역이 없었던 영동백화점은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다른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밀려났고 이 땅에 불운이 시작됩니다. 1993년 영동백화점이 문을 닫고 새로운 주인인 나산그룹을 만나면서 나산백화점이 오픈했죠. 그러나 나산그룹은 몰락하면서 주인을 망하게 하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건물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죠. 당시 이 건물은 기둥과 바닥 등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후 주인 없는 땅으로 남게 되었고 약 10년 동안 비행 청소년 등의 아지트로 사용되는 등 치안을 걱정해야 하는 강남의 문제 지역으로 전락합니다. 2007년도에는 리만브라더스가 이 땅을 사들이며 불운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듬해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후 다시 주인을 만나게 되었지만 불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가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포크레인 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입주하는 기업마다 경영난이 발생하고 각종 사고가 터지면서 풍수가 나쁘다, 저주받았다라는 소문만 돌았었죠. 그러나 이후 대형 오피스 빌딩이 완공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강남구청역과 바로 연결되는 건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빌딩으로 변하게 되었죠. 이처럼 영동백화점 자리는 안 좋은 터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불운을 끊어내고 강남을 대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